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. 자, 우리는 보통 점이 진할수록 빼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자, 레이저로 건드리지 않은 점들 중에서 자, 첫 번째, 진하고 경계가 또렷한 점과 두 번째, 옅고 흐린 점이 같은 크기로 존재한다면 당연히 진한 점이 제거가 되었을 때 만족도가 높을 것입니다. 자, 근데 과연 점이 진할수록 더 치료가 어려운 것일까요? 오늘 3분 피부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은 다양한 색소 질환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므로 자, 하나하나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대략적으로 멜라닌, 즉 색소의 위치에 따라 점을 나눕니다. 자,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나뉘기 때문에 표피, 즉 표면의 색소가 존재하는 경우와 진피, 즉 신부 쪽에 존재하는 경우로 좀 이해하기 쉽게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제가 항상 드는 비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연못이 있습니다. 이 연못을 피부의 표면이라 하고 물고기가 아래 떠다니는데 이것을 색소라고 하겠습니다. 자, 물고기가 연못, 즉 피부 표면에 이렇게 떠다니고 있으면 연못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? 물고기의 경계가 뚜렷하고 명확하게 보이겠죠. 자, 반대로 물고기가 연못 깊은 곳에 있으면 연못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? 이게 물고기인지 바위인지 뭐 식물인지 감별이 잘 안 되죠. 자, 마찬가지로 색소가 피부의 표면에 좀 있는 경우에 좀 더 경계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이고 좀 더 갈색빛에 띄고 색소가 피부의 신부, 즉 진피층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색소의 경계가 좀 더 블러잉, 좀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빛의 틴다 효과로 색이 좀 더 블루이시 투 그레이시, 즉 청회색 빛을 띠는 경향을 보입니다. 자, 예를 들어 볼에 두 개의 0.5cm 크기의 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하나는 진하고 경계가 명확한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점이 흐리고 경계도 불명확하고 색깔도 갈색이라기보다는 잿빛 색깔들이 섞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자, 그리고 두 점 모두 한 번도 치료한 적이 없던 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. 우리는 흔히 진하고 경계가 명확한 점이 제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진한 점이 빠졌을 때 만족도가 높지만 사실은 이런 흐리고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잿빛과 같은 색이 섞여 있는 점들이 진피형, 즉 신부형 점일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자, 물론 여기서 표면형, 즉 표피형 색소들도 초기나 아니면 색소 치료 이후에 경계가 흐릿하고 신부형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, 이것은 치료하시는 피부과 선생님께서 잘 판단해서 치료하실 내용이니 뭐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. 즉, 점은 진하고 경계가 명확한 점일수록 생각보다 표면형 색소의 가능성이 높고 뭐 물론 예외도 있지만 보통 연하고 흐린 점들보다 치료가 더 쉬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